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본의 큐슈대학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윤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일본의 공중화장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유명한 일본의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용 중인 공중화장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용하면서 불편한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한 번쯤은 새로운 사용자 입장에서의 여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처음 시작할 곳은 후쿠오카 공항입니다. 공항 내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분류의 공중화장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화면과 같이 남자 화장실을 가리키는 픽토그램과 문자, 그리고 선명한 푸른색 색상을 따라 들어가 보면 휠체어 로고가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분히 확보된 공간은 물론 음성 안내와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간단한 사용 방법이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한 세면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런 로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용자를 위한 로고일까요? 의료마크가 심장이 아닌 배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화장실 입구에는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디자인한 오스메이트 로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로 진입 전 이 로고를 크게 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간략하게 각 화장실의 기능을 표시하며 사용자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세면대 같은 것이 보이죠? 오, 저측에도 세면대가 있네요. 도대체 왜 이 화장실에는 세면대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세척 설비입니다. 세척 설비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메이트를 위한 배설물 처리와 스토마 장비의 교환 및 오염된 복부를 세척하기 위한 설비의 기능이 필요로 하는데요. 우선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깊은 도기가 있으며 복부의 오염이나 스토마 장비를 헹구는 온수 샤워 기능과 상단에 복부 관리 용품이나 스토마 장비를 둘 수 있는 거치대, 좌측에는 소지품 또는 파우치를 걸 수 있는 후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후쿠오카에 있는 대형 쇼핑몰로 가보겠습니다. 이 쇼핑몰은 후쿠오카의 야구 경기장과 밀접해 있는 곳으로 이용객이 많은데요. 입구부터 장애인 표시가 멋지게 액자틀로 강조되어 있군요. 그리고 문 중앙에 작고 심플하게 오스트메이트가 표시되어 있는 게 특징이 있네요. 실내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화이트와 베이지 컬러의 대비를 사용하였고 좌측 벽면에 두 개의 고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스메이트를 위한 세척 설비와 장로 및 옷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좌변기에 편안한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안전바에는 진한 푸른색을 적용하여 디자인 및 안전성과 사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 부착된 모든 설비들이 사용자의 동선에 맞춰 조성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부착되어 있는 화장실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후쿠오카시 과학관입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크기가 확보되어 있고 초등학생 어린이도 적은 힘으로 쉽게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인용 크기에 그리고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정지는 후쿠오카시 미술관입니다. 후쿠오카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찾는 오오리 공원 내부에 미술관이 위치해 있는데요. 문 입구에서부터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로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 오스메이트, 영유아 동반이나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리모델링된 모모치 중앙공원인데요. 직접 휠체어 사용자가 슬로프를 따라 오릅니다. 슬라이드로 된 문을 열면 넓은 공간의 내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넓은 화장실 크기와 설비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성인용 크기의 기저귀 교환대도 손쉽게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오스메이트를 위한 세척 설비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기능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큐슈대학교의 학생 식당인데요. 이곳의 화장실도 역시 오스메이트 로고와 휠체어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며 어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네요. 오스메이트 전용 세척 설비는 이용자가 선 자세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루, 요루 장애는 대변 기능 또는 배뇨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장루나 요루 시술을 통해 배설을 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외관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부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에서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장루, 요루 장애 환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휴게소 내 다목적 또는 장애인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와 오스트메이트 세척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이곳 야마다 휴게소와 키야마 휴게소의 경우 장애인 주차 공간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기능 설비가 설치된 화장실과 오스트메이트 전용 화장실을 분리하여 이용자의 분산을 통해 특정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내 분산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다양한 설비가 설치된 결과 다목적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 혼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및 특정 설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난 거죠. 따라서 다양한 이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다목적 화장실 내에 있던 기능 및 설비를 화장실 전체에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제안되었고 현재 일본 내 전역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장로 요루 장애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참여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사례를 통해 오스트메이트 로그를 사용한 다양한 시설을 볼 수 있었고 이용자가 필요한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오스트메이트의 편의를 보장하며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오스트메이트를 위해 외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지원은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